일자리를 늘리고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. 아니다. 기업은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줄어든 월급 메우려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.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입니다. 15년 전 주 5일제 근무 도입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 이해를 만족시키기에 당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하지만 해외 사례나 여러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. 결국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.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의 매를 살려야만 진정한 워라밸이 가능해집니다.